안녕하세요, 앤 체리입니다. 이 영상의 좋아요가 10,000개가 넘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기프트카드 15,000원권, 아직 사용하지 않은 15,000원권 36장을 여러분께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컨텐츠는요, 바로 10월달 업데이트에 퀘스트가 나온다 입니다. 임무 같은 거죠. 뭐 1일 임무, 그리고 주말 임무. 어쨌든 일단은 클래시 로얄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요, 많은 추측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이제 나온다 퀘스트가. 대신 뭐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보석을 얻을 수도 있고요, 상자를 얻을 수도 있고요, 골드를 얻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에 4,900점까지 지역 랭커 한 번에 들어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준비한 덱은 바로 석궁덱. 그렇습니다, 석궁덱입니다. 만렙을 찍어보도록 하죠. 10만 골드 딱 모아서 예스! 드디어 석궁 만렙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석궁, 바로 제가 점수를 어마어마하게 올릴 건데요,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에게 또 상위권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석궁 만렙 덱으로 굉장히 많은 경기를 할 건데요. 자, 이렇게 아처를 나누는 것은 사실 이렇게 나누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왜냐, 이렇게 반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게 레벨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죠? 뭐야, 의자 뭔데? 의자 씨. 의자가 있네요? 만렙 보자. 카운터 덱인데 나쁘지 않아요. 카운터 덱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블린은 좀 아끼고요, 아처를 이제 가르기를 할 거예요. 자, 처음으로 거의 다시 돌아왔죠. 상대는 로자를 가지고 있는 덱이고요, 저는 요거는 이제 로켓으로 막아줍니다. 자, 좋았고요. 상대방이 레벨이 좀 있네요. 진짜 그 만렙 로자, 우리가 극혐하는 말렙 보자가 이 구간에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하고. 일단은 얼굴을 좀 막아줄게요. 그러니까 지금 눈이 좀 잘 안 보여서 굉장히 좀 아쉽긴 한데. 자, 여기서 대형 석궁 아마 로자 나올 거예요, 그죠? 자, 로자 나왔고요. 메가 미니언 됐습니다. 자, 여러분, 들리도록 하죠. 자, 데미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다. 상대는 이제 또 엘릭서 정비해서 즐겨봤겠죠? 로켓 타이밍. 자, 준비. 로켓 준비. 자, 애정 지어주세요. 안 찢나요? 안 지으면 나야 땡큐인데. 안 지어요? 오케이. 그러면 사이클 빨리 돌립니다. 자, 여기다가 얼굴 하고 바로 그냥 하고. 좋아요. 또 이제 메가 미니언까지. 나무를 밀어줄게요. 자, 뒤에 고블린. 상대는 이러면 로자가 나올 타이밍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거는. 로자가 나왔네요, 그래도. 자, 이거 반대에다가 녀석 꼭 깔아줄게요. 요런 건 막을 거 없거든요, 이제. 자, 막아주고, 이거 고블린 하나. 이제 로자는 고블린을 이렇게 막아주면 됩니다.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나무 써주고요. 다시 한번 막아주면서, 지금 제가 피가 몇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군대 중에. 군대를 왜 이렇게. 빵이야! 자, 여태까지 계속 이기면서 연승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중간 단계 이제 한 4,500점 정도에 올라왔죠. 상대는 샌드박스 네트워크. 자, 이거 상대도 반 중간에 깔았는데 아마 이거 박격이나 썩 오고. 그렇죠? 말하기가 무섭게 바로 나와버렸죠. 박격이나 석궁일 것이다. 약간 그 포지션이 똑같아요. 그 박격과 석궁의 다른 점이 뭐냐면 엘릭서 코스트가 조금 다르다? 요 정도? 그 정도고. 자,
소나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고블린으로 찌르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뒤에서부터 맞춰. 자, 석궁 바로 찌를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요거 막고 가려고요. 가면은 이제 박격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 박격이 여기 안 닿을 텐데? 달라요. 제가 이거 다른지 모르겠거든요? 박격이가 어릴 때 나왔는데. 다네? 범위가 여기까지 닿는군요? 어마어마한데? 다 박격이잖아? 통나무도 있고, 이제 확인됐죠? 상대는 통나무도 있고, 박격포도 있습니다. 굉장한데? 자, 그러면은 지금 뭐 다 빠졌기 때문에 이거 놓으면 막을 거 없어요. 빠르죠, 제가. 자, 얼굴. 근데 아처 있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풍나무. 깔끔하죠? 타이밍이 딱 똑같아요, 상대가. 할 수 있는 게 5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정리.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막아도 되는데, 그냥 뒤에서부터 들어가죠, 천천히. 아처, 레고, 그리고 여기 센터. 왜냐면은, 이렇게. 센터 있는 게 이제 석궁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주고, 그 다음에 메가미니언, 풍나무에 화살까지 있으니까. 자, 고블린.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석궁, 스리커업 해야 되니까. 자, 얼굴 하나 막았죠. 자,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스리커 하나를 조금 받아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석궁으로 무조건 원크라운 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석궁으로도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앞에다가 놔서 3크라운 살 수 있는 데 그렇죠. 깔끔했다. 자, 이렇게 해서 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 모르겠어요. 7-8승 한 거 같네요. 자, 갑니다. 계속. 자, 깔끔하게 4900점 넘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랭커 아마 200위 안에 들었을 거예요. 자, 갑시다. 자, 일단은 메가미니언으로 오른쪽. 그쵸, 오른쪽 갈 거거든요. 봅시다. 어디서 나오는지. 오케이. 이거는 그냥 가고요. 무시합시다. 3엘릭스는, 광구 3엘릭스는 무시해도 돼요. 자, 이거 고블린까지 최대한 어그로 끌고, 최대한 사이클 굴렸죠? 저게 바로 3엘릭서로 저렇게 났기 때문에 게임 터진거죠. 좋습니다. 상대 또 얼법 3엘릭서 낭비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한번, 이거는 이제 메가미니언은 이제 왼쪽에 뽑습니다. 나는 오른쪽은 이제 그 공격을 하는 척 하면서 이제 왼쪽으로 가는거죠. 안 낚이네요. 왼쪽 가려고 했었는데 상대가 잘했죠. 요거는 하면은 상대가 오 진짜 맞죠? 오 이건 어쩔 수 없이 오른쪽 가겠습니다. 오른쪽을 이제 로켓하고 통나무로 부실 수 있기 때문에 안 달라고 했었는데 그 상대가 이제 카운터되기. 그래도 깔끔하게 이렇게 상대가 무엇을 내는지 보고 메가미니언으로 이렇게 심리전 하면 되는 거죠. 항상 이득을 볼 수 있을 때 깔아주면 됩니다. 지금도 석궁 안 깔아요. 왜냐면은 상대가 로자기 때문에 석궁이 깔았다가는 손해를 봅니다. 자, 로켓 날려주고요. 1엘리트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요거는 이제 석궁을 여기다 깔아줄게요. 자, 얼굴. 끝나고 상대 지명이 많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밀어주고요. 자, 아이스 스피릿으로 여기 죽어버렸네. 이거 죽어버렸네요.
아처가 굉장히 많았고요. 자, 쌍들이 정리가 됐죠. 상대 미니언 패거리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써도 됩니다. 이렇게 상대가 유닛이 아씨. 이야, 이건 상대가 잘했죠. 고블린으로 빨리 죽여줘야 되는데. 자, 이제부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상대 미니언 패거리 플러스 광기 좋아. 그게 제일 무서워보거든요. 항상 요 무서운 것만 피해주면 이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스터 1 4900점 제가 얘기했던 석궁대 여러분들 한 번씩 써보세요. 오늘 말랩으로 제가 저 아래에서 올라왔는데 아마 200등 좀 되지 않았을까요? 등수 확인. 여러분들 뭐야 왜 이렇게 높아? 4140등? 어쨌든 플러스 999가 중요하다. 플러스 999가 중요하다. 시즌 초에는 재밌는 덱, 슈퍼 벌룬 덱 이런 것들 많이 봐주세요. 재밌잖아요.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뿅뿅뿅뿅뿅. 눈이 안 보여도 게임할 수 있는 덱이었습니다. 안녕.